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뭐 한번 짚어보고 또 다음 주 상황에 대해서도 예상해 볼 텐데, 먼저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발표됐죠? 네, 뭐 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왔죠. 저기 고용 지표. 고용 지표. 6월의 고용 지표. 올랐죠? 네, 이게 아니죠. 좀 애매하죠. 애매한가? 일단 경제가 좋다는 건 보여줬는데. 네네. 실업률이 올라가서 참 이게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저도 좀 사실 실업률이... 수치를 보고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올랐죠, 실업률이?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는 이 고용지표라는 게 나올 때마다 계속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깜짝 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월 달에만 해도 정말 100만 명 간다고 하다가 뭐, 이게 뭐야?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지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5월, 6월까지 오면서 회복되는데 했지만은 약간 이제 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게 이번에 또 한번 확인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오르긴 했어도 실업률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은 늘어났는데 네. 신규 고용이 늘어났는데 네. 실업률이 낮은 거죠. 거는 원래 고용이 늘어나면 상승. 실업률은 내려가야죠. 실업률이 하락하나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네.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사실 참 분석이 참 애매해요. 그래요? 상황이 좀 애매하고 정확히 뚜렷한 원인을 좀 아직 못 내놓고 있는데 진짜 일단은 85만 명은 증가를 했어요. 네? 한 달 동안 85만 명 증가를 했죠. 이게 어쨌든 곧 이제 100만 명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네. 이날 발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좀 흥분해서 또 발언을 그렇죠. 했죠. 본인의 치적을 또 자랑했죠. 예, 예, 예. 이게 요새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 지표 나오는데 항상 저기 연설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석 달 연속 그렇게 했는데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고용 지표가 늘어났다는 게 좋은 자기한테는 사인이죠.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렇죠. 근데 또 지표가 안 나오면은 거 봐, 내가 돈 쓰려고 하는데 공화당에 돈 못 쓰게 하잖아. 항상 그 논리를 갈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지켜보죠. 네. 6월 고용 지표는 8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85만 명 네, 증가. 네, 이게 예상보다 한 72만 명 정도였는데 한 10만 명 정도 더 나왔으니까 분명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이 실업률이 5.9%로 올라간 거예요. 같이 올랐어요. 이게 예상치는 더 좀 하락해서 5.6% 갈 것이다. 그랬는데 5.9% 치솟았다는 것이 이게 이번 고용 지표에 정말 이 씬 스텔러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특이하네요.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원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게 드물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같이 고용률과 직화했다는 건 도대체 뭘 네.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또 이게 노동 참여라는 게 있어요. 경제 참여율. 경제 참여율.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저기 경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 경제 활동이라는 건 내가 돈을 버는 그렇죠. 행위죠. 네. 네. 근데 이게 똑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네, 하지 않고 똑같고 네. 그럼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니까 네. 또 이게 해석하는 게 또 이게 복잡해진 거죠. 애매하네. 물론 그리고 임금은 좀 올랐어요. 임금도 한 전월 대비 한 0.3% 상승을 했고 예, 예. 전년 대비 동년 대비로는 한 3.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네. 임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이 실업률이 상승한 것과 이 경제 참여율이 네. 예상보다 떨어졌고 전월과 동일했다는 동일했다. 점. 이 점이 이제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가 또 해석이 또 좀 달라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네. 뭐 계산 잘못 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 조사 가끔 잘못하는 경우도 있긴 그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애매하네요, 진짜. 이게 뭐. 가끔 미국 같은 경우에 항상 집계가 저도 와서 느껴봤지만은 이 나라 과연 통계를 바로바로 이렇게 집계 되는 걸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표본이 좀 적죠. 네,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그 실업 지표 예, 예. 그러니까 주간 실업률 신규 고용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들 예. 그거 할 집계에서도 뭐 집계가 좀 누락되거나 뭐 저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렇죠. 집계가 지연돼 가지고 좀 늦게 나온 좀 적게 나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맞아.
이번에도 좀 아니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참 이게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저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에 한 표 걸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또 수작업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죠? 추세는 어쨌든 좋아지는 건 맞아요.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래야죠. 이 속도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또 이 범프가 계속 있고 출렁이고 있다는 거는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된 거죠. 좀 그렇다. 네. 금리 인상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또 월가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또 고민을 많이 했죠. 왜요? 이게 고용은 늘었지만 실업 지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조기에 빨리 올리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상황을 또 빌미를 준 거죠. 이게 고용지표가 올라가야 금리 정상을 한다든지 네. 뭐 테이퍼링을 뭐 적절하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실업률이 올라갔잖아요. 일단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를 확 시행을 하기에는 네, 좀 조심스럽군요. 공격적으로 나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또 국채금리가 또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아 그랬군요. 이 국채금리가 꼬르륵 가라앉으니까 금리가 이거 어쨌든 전반적으로 향후 금리가 크게 급하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는 거죠. 건가요? 물론 이게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 발표 전날 네. IMF가 미국에 예, 예. 금리를 내년 연말, 내년 말이나 2003년 초에 올려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아, 국제통화기금이. 그래요. 예, 우리나라 예전에 큰 아픔을 줬던 IMF. 아, 그 IMF죠. 다들 아시죠. 네. IMF로 한번 잘 아시고 국제통화기금 하면 헷갈려 하시는데 맞죠. 그 IMF가 미국에다 금리를 좀 빨리 올리면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 미국이 이런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IMF가 내가 주인인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렇지. 맞아요. IMF, 월드뱅크 다 저기 내가 주인이고 뭐 내가 움직이는 나라인데 무슨 소리 생각하고 있냐 내 갈 길로 가겠다고 이해하는 텐데 네네. 이걸 받아들이려면은 이 고용지표 좀 더 좋게 나오고 하면서 했다면 뭐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고용지표가 일단 이 5.9% 실업률이 나오는 순간 이게 기다림에도 팍 꺾인 거죠. 그래서 어제 증시에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S&P 500 지수 7일 연속 상승해서 최고 기록 세웠고 나스닥도 애플 한번 주가 한번 열어보세요. 올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는데 어제 한 1.9%가 올랐어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올랐어요. 어제 1.9% 올라가지고 거의 $140 다 됐어요. 140까지는 안 내요. 네. 지금 103. 지금 애플만이 아니고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139. 네, 마이크로소프트 139.89니까 네. 40은 거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 찍었고 벌써 이제. 아, 그러면 그런 불안에 오히려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무조건 저기 기술주는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또 맞아. 4월까지만 해도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인플레 심각하다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무서웠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꾸꾸꾸 계속 다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물가는 어쨌든 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가는 계속 좀 오르죠. 일단 저희 당장 최근에 이 뉴저지의 기름값만 해도 오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 3달러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네, 이제는 그리고 지금 7월 있죠, 4일이 네. 독립기념일 연휴에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7년 만이다라고 뭐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미국인들도 처음 7년 만에 겪어보는 거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 좀 적응하기 쉽지 않죠. 물론 1년 전에는 2달러였잖아요. 네, 아, 2달러 비트로 내려갔죠. 저도 한 1.7까지도 넘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엄청 내려갔었는데 네. 이제 짧은 시간에 확 올랐죠, 지금. 네. 네. 저도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물론 고기값도 좀 분명히 오는 게 보이고. 근데 역시 백악관에서는 네. 또 이거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백악관에서 목요일날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네. 7월 4일 독립기념일 장바구니 물가라는 걸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표를 저기 뭐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요.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든 게 미국도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거 하는군요. 한국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바베큐 물가라고 해놨는데 바베큐 그로서리 물가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일단 다진 쇠고기 네. 그리고 돼지고기 뭐 레몬티 그런 것들 물가가 내려갔다고 보내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니 물론 이거야 그런 통계야. 제가 마음에 들고 싶은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좀 싼 거만 이런 거 해도 되긴 하는데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외에 또 뭐 집값이 오른 거라든지 기름값 오른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얘기도 물론 안 하고.
독립기념일에 여행 휴가 가려면 여기는 그쪽 기본 바베큐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차 몰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기름값 올랐고 그리고 고기값이 우리 다진 고기로 저기 바베큐 하진 않잖아요. 여기는 햄버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햄버거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스테이크를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를 구우고 돼지고기 굽진 않잖아요. 아, 그렇지. 소고기를 그렇지. 구워야 되잖아요. 소고기 값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빼놓고 뭐랄까 좀 내린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그래요?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신호도 좀 보여요.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일단 목재. 아, 그쵸. 내려가고 있죠. 나뭇값이 지난달에 네. 6월 달에 한 45% 폭락했다고 지금 결정적으로 한 달간의 결론이 나왔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이게 한 꼭대기로부터 한 50% 정도 절반 뚝 떨어진 건데 물론 작년 동기간에 비하면은 네. 뭐 배가 올랐다고는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목재가 값이 올랐던 것도 수요가 많긴 했지만은 미국은 일단 수요보다 정말 값을 중요하게 움직이는 게 저는 공급이라고 보이더라고요. 네, 원자재값. 여기는 공급이라는 게 한 번 공급이 좀 지연이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체... 한국은 뭐 당장 뭐 내일도 갖고 오고 막 그러는데 회복되려면 여기는 힘들죠. 뭐 배달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제조하는 것도 우리처럼 신속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 나무 같은 경우도 올랐던 이유가 결국에는 코로나 기간에 나무 덜 자르고 그렇겠죠. 뭐 제재 덜 하고 가공 덜 하니까 재고가 부족했는데 사람들이 뭐 미친 듯이 뭐 집 고친다고 사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집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값이 올랐던 거죠. 근데 슬슬 이제 공급이 좀 풀어지니까 네 다시 좀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그래도 다른 나라가 오히려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미국에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우려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상황이 결국엔 전 세계 경제를 다 끌어올리는 거다 지금.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 얘기 기사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지금. 미국이 홀로 끌어간다 지금. 사실 중국이 수입해서 끌어간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소비가 어마어마한데 이 미국처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은 게 분명한 게 맞는 거다. 일단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벌써 이미 할로윈 뭐 크리스마스 연말 경기를 위한 물품 수입이 벌써 이미 시작됐고 이미 뭐 선적 다 끝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가 없어 지금. 그것도 문제다. 컨테이너가 좀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지금 한 12,000달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네. 여객기로 화물 나르고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어차피 여객기는 원래 비싼 거고 여객기가 근데 급한 걸 보내는 거고 보통 장기간 가는 와도 관계없는 좀 큰 물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굉장히 않다. 그게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건어물 같은 것들이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건어물이 가벼운데 특히 김 같은 경우 네. 물론 부피가 적긴 하지만 이게 공기를 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하나를 채워오기는 그렇지. 어렵고 무게에 그러니까 비하면 차지하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에서 빈 공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끼워 거기에 슬슬 껴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업계 관계자들한테 지금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영향이 크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네. 그게 잘 수급이 안 되는구나. 네. 한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인플레가 좀 바로 꺾이기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일단 가장 중요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름. 이게 다음 주에 또 엄청난 결론이 날 수 있는데 네. 지금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라고 네. 사우디 플러스 러시아 이 산유국들이 이번 주부터 계속 회의를 해서 앞으로 생산량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에 결론을 못 내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휴일 다음 날로 5일까지죠? 우리 네. 쉬는 날이 그렇죠. 그날 아마 발표 휴일까지 아마 하고, 그날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하고 여기서는 휴일이지만 유럽에서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할 텐데 거기서 만약 또 지난달 회의처럼 뭐 크게 늘리지 않겠다 얘기 나오고 시작하면 또 게스가 엄청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75달러까지 갔거든요. WTI가 저기 서부 텍사스 원유가 네. 근데 이게 만약 또 뭐 우리 저기 독립기념일에 뭐 기름 수요가 굉장히 컸었다 그런 네. 기사 나오고 네.
네, 만약 여기 또 수요가 늘어났는데 네.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수는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예. 또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지금.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불안한 요인은 예. 이 집값이죠. 집값. 집값도 엄청 오르고 있죠. 집값이 지금 이번 주에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지수라고 이게 집값 상승을 보여주는 가장 지표인데 네. 이게 14.6%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4월에만. 4월만? 네. 와, 엄청 올랐네요. 이게 34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지금 5월에 지금 펜딩 매매, 그러니까 주식, 주택이 매매되어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는 것들도 또 상승률 또 굉장히 큰 숫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최근에 국채금리 내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모기지 금리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사들이려고 하시는 분이 다시 나오잖아요. 최근에 얼마간 또 이제 국채금리 올랐을 때 조금 거래가 좀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국채금리 내려가면서 모기지 금리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또 이게 집살려는 분들 다시 또 나오시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네. 또 비싸지고 더 비싸지고. 네, 그리고 마침 이 미국의 전체 집값 중위값도 이제 35만 달러 넘었다고 나왔고 심지어 이 맨하탄 아파트 값이 상승한대요. 아, 진짜요? 다시 돌아오는구나 사람들도. 그렇죠, 돌아오는 한동안 거죠. 엄청 떠났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매매도 잘 되고 있고 특히 펜트하우스. 아, 거기도 인기. 맨하탄 펜트하우스가 지금 손바꿈이 굉장히 활발하대요. 왜들 그렇지? 파티를 해야 되는 아파트가 필요한 거야. 이제. 아, 이제 불량이, 이 사람들의 이 있고, 보복 심리가 네, 2층 그동안 못했던 거 나 다 해볼 거야. 복층에 바깥에 저기 베란다 있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또 원하니까 뭔가 그동안 못했던 거 좀 해보려고. 네, 펜트하우스들이 막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고래요 지금. 그러니 더 집값은. 네, 근데 계속 가겠는데요. 문제는 그럼? 아파트 값이나 집값이 상승하면은 네. 렌트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요인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렌트비가 오르면 지금 최근에 중고차까지 오랐다고 그렇죠. 좀 인플레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유류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삼두 맞춰져 이제. 렌트비까지 포함되면 렌트비. 이제 그때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 인테리어가 진짜 정말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소비자 물가가 완전히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렌트비까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더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은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죠. 걱정 안 하잖아요. 희한해. 왜 걱정 안 해? 막 주민들 그 다른 나라가 다 같이 걱정해 줘. 미국은 걱정 안 하는데. 이게 기축통화국이라는 그런 자신감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계속 괜찮다 뭐 한국이라든지 괜찮다 다른 나라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접근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집값을 올려이 너무 오르니까 좀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합의를 사실상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저기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금리 맞아요. 뭐 바로 올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언제든 바뀔 수는 있어요. 생각 바뀌었어. 아, 이게 그러면 그냥 끝이니까. 생각보다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네. 그러면 네, 그냥 금리 올리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올립시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제가 몇 번에도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은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좀 선도적으로 얘기할게. 아, 얘기해줄게. 그래서 저희 과거 같은 저희 테이퍼링을 축소할 때처럼 예. 이번에도 그 깜짝 긴축 발작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에는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고 했고 분명히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 할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 나오는데도 예. 지금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아, 그렇죠. 이게 과거의 학습 효과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테이퍼링 한다고 당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테이퍼링하는 것 자체도 지금 집값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이 모기지가 올라가니까 네. 모기지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값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모기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 매입을 줄여 모기지 채권 매입을 줄여가지고 이제 집값을 좀 잡겠다. 의도가 있죠. 그것이 지금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2단계 테이퍼링. 물론 이 얘기는 뭐 그전에 다 했었어요. 그전에도 분명히 모기지 채권 매입부터 줄여가지고. 네. 그 다음에 국채금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말을 붙이다 보니까 2단계 테이퍼링이 되어버린 거죠. 테이퍼링. 2단계. 근데 네. 그것도 말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일단 12월까지는 발표를 할 것 같은 의견이 계속 많아요. 그래. 오늘 어제도 지금 고용지표 나온 다음에 네. 투자은행들이 또 의견 내는 걸 좀 한번 모아봤더니 네. 일단 12월까지는 분명히 발표하지 않겠냐. 다만 이것이 8월달 잭슨홀 회의나 9월 FOMC에서 거기서 신호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몇 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러네요. FOMC 회의가 몇 번 남아 있고 예. 잭슨홀 회의가 하나 더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일단
신호를 주고 네.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겠나라는 게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에 네. 좀 신호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6월 FOMC 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뭐 논의했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때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때서야 겨우 했다. 뭐 조심스럽게 아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성명은 없었어요. 근데 성명은 없었는데 어쨌든 논의를 했다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회의록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 주에 발표된 이번 거예요? 주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깜짝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점도표에서 2023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그랬죠.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또 활들짝 했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약간 땡겨졌으니까. 네. 근데 그것처럼 이번에도 또 뭐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도 좀 있긴 해요. 그럼 이번 주에 또 뭔가 또 큰 사건이 또 출렁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다만 근데 더 이상 지금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주가가 또 너무 높고 해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 그렇게나 기대하는지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아마 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뭐랄까 좀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보할 것인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항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는 없죠. 주식 관련해서. 다만 방향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계속 방송을 하면서 계속 국채금리 계속 했잖아요. 제가 주식 얘기보다는 오히려 국채금리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방향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근데 해서 보면 제가 말한 게 한두 달 됐는데 네. 그다음부터 기술주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요. 지금 회복을 못한 건 거의 지금 테슬라 정도뿐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워낙 악재가 좀 최근에 계속 많아져서 그랬든지 다른 거는 네, 상태가 다른 것들은 좋다. 대부분 다 지금 보면은 웬만한 대형주 ICT주들 다 올라왔고 그렇죠. 애플도 올랐고 뭐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백신주 백신주 뭐 모더나 같은 거 뭐 신고가 찍었으니까요. 뭐. 아 진짜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다시 또 온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네. 확 더 뛴다. 네, 네.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그냥 네. 이 정도.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으니까요. 많이 올랐죠, 네. 더 이상 뭘 또 더 그런 뭐 어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네. 네. 이 정도 상태만 유지만 해도 괜찮죠. 괜찮은 그래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소비자 물가, 우리가 이런 물가가 자꾸 오르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번 올해 안으로 좀 잡힐까요? 어떻게 뭐 지금 IMF는 저기 뭐 4% 이상 찍을 거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일단 2분기가 가장 저기 물가 상승이 가장 컸을 건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일단 기름값 올랐고, 그렇죠. 중고차값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2분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직 저기 인플레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월 인플레율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또 한 번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물가에 대한 게 뭐 우리가 좀 하락하겠다라는 기미를 보기는 어렵겠네요. 완전히 뭐 추세 좀 내려간다는 건 지금 보기 바람이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기는 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제 유지하는 가능성이 좀 다행이죠. 있다고 봐야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거 그 석유 기구인가요? 네. 우리가? 네. 그런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가스값이 또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가스값 잘 보셔야 돼요. 가스값에 따라 또 물가가 또 많이 좌지우지 네.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가스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제 고용, 그다음에 실업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물가나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발표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